라디오 세트. 자, 안상호가 안겨 안겨와 안상호 입었습니다. 자, 여기서 안겨마저 태연에게 무릎 꿇고 가와르 전설 4명 중에 3명이 꺾일지, 그리고 안상원 여러가지 사연 많은 안겨를 꺾고 안겨에 대한 기본적 자신감은 이미 지난 경기에서 찾았거든요. 자, 스파키스도 한번 이 정도는 좀 8강에 가봐야 돼. 그것이 신의 안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어떻습니까? 아무튼 8강에 누가 나 올린다는 게 팀의 기쁨이죠. 자, 카노이드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안상호 선수의 진영이에요. 붉은색 테란입니다. 안상호 선수 붉은색 테란이고 이에마사는 안교 선수는 녹색 프로토스네요. 네. 안상호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그 오늘 경기 승패 이겼을 경우에 정말 기회 대박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스파키지 팀에서의 테란들 가운데 사실 뭐 차재우, 한동호, 원정 선수가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안상호 선수는 그에 비해서 좀 덜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시즌에 그 로얄로드를 얘기를 하면서 8명의 첫 출전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지금 마지막입니다. 네.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기대가 떨어졌으니까. 네,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본인에게 지금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여느 해에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정도로 이제 신예 농사가 엄청난 24강이었는데 다 떨어졌어요. 네. 예. 24강, 16강 오면서 고참 선수들이었던 노련한 운영미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다 그냥 타락시켜버렸어요. 네. 안상원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경기랑은 전혀 상관없는 뭐 그냥 재밌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이게 별자리를 잘 보시는 분이 안교 선수의 운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가을의 전설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프로토스들의 여러 명 선수들을 가지고 이제 해봤나 봐요. 근데 안교 선수의 운이 가장 좋다고 하더군요. 네. 안교 선수가 물병자리죠. 네. 네. 엄지영 씨가 한 말입니까? 아닙니다. 네. 뭐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아, 그렇군요. 자, 아무튼 어떤 시기 됐든지 결과가 이제 바로 나옵니다. 약간 10에서 20분 후면은 어떻게 될지 뭐 결과가 나와요. 네. 움직일 수 없는 결과가 나와요. 일단은 빠른 더블렉이네요. 네. 네, 저는 그 사람으로부터 그 오늘은 에리즈의 기운이 뭐랄까 예를 들어 양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주치고받는 경기가 나올 거예요. 오늘은 좀 루즈한 경기들이 나올 거야. 뭐 무슨 별의 기운을 봤어. 이런 얘기 참 많이 듣는데 방송 중에 언급을 안 했습니다. 아무튼 경기로 돌아가서 이것은 이제 안규 선수 진영이고요. 네. 안 선수 모두 다 현재 뭐 더블 커맨드와 더블 넥서스를 선택을 했죠. 네. 자, 아래쪽 3시와 9시 쪽에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안규, 안승화 다 마찬가지. 네. 뭐 프로토스와 테란의 관계라면은 가장 그 그냥 무난한 출발을 했을 경우에는 그 김태경 선수와 뭐 이병민 선수가 했을 때 상황처럼 프로토스는 자원력을 바탕으로 캐리어를 준비를 할 테고요. 네. 또는 이제 테라는 그걸 공략하기 위해서 그전 타이밍에 어떤 그 드랍십 플레이를 시도를 하겠죠. 근데 진짜 아카노이드 경기는 정말 워낙에 그 경기들이 다 막 특이하고 막 이래가지고 진짜 그 결정적인 무언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경기에서 예측하는 게 좀 너무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안상원 선수는 이면서 그 박성훈 선수한테 이긴 적이 있죠. 그 아주 기습적인 초반에 그 질럿으로 벽 뚫고 들어오는 이걸 잘 막아내고 투벙커로 막아내고 이긴 1승이 있고 반면에 안기호 선수 2맵에서 테란에게 1패 연보성 선수에게 진 1패가 있습니다. 안상원 선수 과감한 트리플 커맨드를 들어가네요. 네. 3개 짓는 건 요즘은 최근 경기도 안 나왔었는데 종족을 불문하고요. 그렇죠. 예. 아무튼 교전전 3개는 오랜만입니다. 네, 저거는 어쨌든 만약에 프로토스가 빠른 역태의 뭐 리버 드랍이나 다크 템플러 드랍을 생각했을 때는 정말 좀 위험할 수도 있는 네. 빌드인데 이것은 그걸 배제한 준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프로토스가 특히 안기호 선수라면 여기서 최소한 더블은 할 것이다.
예, 예, 이런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안상원 선수. 적어도 확장 기자는 가져가고 있어요. 안교가요. 뭐 딱 그냥 그 프로토스의 더블을 겨냥해서 준비한 트리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예, 안교 선수의 사이버네틱 스코어에서 이렇게 빙글링 돌아가고 있는 게 예, 기간을 뭐 이렇게 초시계로 잴 수도 없는 거지만 잘 좀 굉장히 오래 가나 예, 적당한 타이밍 끝나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진짜 이 맵의 경우에는 그냥 공중 유닛 공격 업그레이드를 공격력 업그레이드를 빨리 미리부터 해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혹시 몰라요. 예. 자, 옵저버터리 건설하는 모습이 보였었는데요. 그래도 4업 업그레이드 드래곤의 사거리 업그레이드일 가능성이 일단 높고요. 그렇죠. 네. 무엇보다도 캐리어를 바로 가기는 좀 위험 부담이 있고 뭐 자원도 빡빡하고요. 그 전에는 그냥 그 셔틀 준비하면서 상대의 어떤 드랍식 공격에 좀 대비를 해줘야죠. 자, 안규 입장에서는 빨리 상대편의 세 개째 예, 예. 기지를 봐야 되는데요. 그런 사업이 예, 확실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게이트에 늘리는 걸 보니까. 자, 12시 정도 다 정리를 하고 있어요. 자, 터렛 꼼꼼히 심어놓습니다. 자, 안상호 선수. 자, 커맨드 센터를 세 개를 가져가는 그런 작전입니다. 교전 아직 한 번도 펼쳐지지 않았어요. 네, 거기다가 뭐 커맨드 센터 세 개니까 뭐 당장 이제 두 개의 컴퓨터 스테이션만 달아도 위치 파악할 수 있죠. 네. 아, 옵저버가 첫 옵저버 옆으로 갑니다. 트리플 커맨드인 걸 확인하면 좀 안기호 선수가 당황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터렛이 아, 근데 일단 봤는데 네, 그냥 제시 쪽은 네, 언덕 위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은 못 쏘죠. 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그냥 더블이라고도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네. 프로토스가. 그렇죠. 네. 저것만 보면 진짜 곤란합니다. 정보가 뭐 자주 언급합니다만 잘못된 정보는 더 문제예요. 아예 모르는 게 낫지. 스캔 두 개 뿌렸는데 다 빗나갔네요. 예. 그리고 안규호 선수도 어느 정도는 김태경 선수하고 비슷한 마인드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에서는 종국적으로는 캐리어를 모아야만 한다 이 맵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플레이를 해주면서 그 전에 테란이 해줄 수 있는 어떤 드랍시 플레이 등등에 대해서는 수비만 잘해주면 된다. 네. 예. 요 일단 구도로 보이네요. 그러니까 예. 캐리어 자체는 그냥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캐리어를 상대하기 위해서 지형상의 불리한 점이 테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골리앗만으로는 힘들지만 풍부한 자원력을 바탕으로 골리앗 플러스 레이스까지도 뭐 준비를 하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도 있거든요. 네. 서로 길치 세 개째 가져가고 있고 안상원의 셋이 모습을 근처에서 살펴봤습니다. 네. 안교가 역시 일단 어쨌건 해답은 캐리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아, 건물 뚫네요. 아직은 병력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곧 많은 자원을 바탕으로 쏟아져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메카닉 병력을 쏟아내가지고 저 중립 건물을 뚫고 밀어붙이는 게 아무래도 예 낫습니다. 아무래도 이 맵에서 일단 캐리어를 준비하면서 지상 유닛으로는 일단 무조건 수비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프로토스에게 하여튼 드랍십으로 드랍하는 플레이에 대해서는 수비를 무지하게 연습을 해갖고 나왔을 토스에게는 힘으로 정면으로 밀고 들어가놨죠. 네. 중립 건물을 좀 뚫어줘야 지형의 불량이 보통 그 지상전 하면은 건물이 테란에게 이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캐리어를 생각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지금 방해입니다. 네. 네. 중립 건물은 파괴 중에 좋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예. 테란은 하여튼 시즈 모드 를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즈 탱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차분히 밀고 들어가는 게 예, 드랍시 많이 뽑아갖고 실어 나르고 어쩌고 하는 거나 나아요. 예, 그냥 건물도 때려 부수고 예, 밀어붙여갖고 압박해주는 게 낫죠. 네. 레스타 게이트를 여러 개 지었습니다만 아직 돌리진 않고 있고 로보틱스 서포트를 지었어요. 네. 일단 뭐 드랍시까지도 확보하려는 모습인데 캐리어가 좀 모이기 전 타이밍이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무엇보다도 근데 다행인 건 아, 저 옵저버는 아 이거 예, 이 얘기를 지금 그러니까 움직여서 지금 발견이 된 거죠. 네. 자 계속 그 본지 쪽에 자신의 본지 쪽에 있는 스타게이트는 아직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옵저버는 철저히 좀 떨구고 있습니다. 안상원 하나 더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옵저버가 상대 드랍십의 움직임을 잘 포착해야 됩니다. 네. 자 리버의 모습은 뭐 화면상 하나만 잡혔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지금 안교 선수가 무리하게 캐리어를 고집하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지상 유닛을 확보하면서 캐리어를 준비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맵은 그게 가능하거든요. 자 그러는 가운데 안상호 선수 병력이 늘고 네, 있고요. 옵저버 하나 더 있나 확인한 거죠 지금.
센터 가서 얘기하니 뭐 한 번씩 그렇게 뭐 빗나가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아 이제 생산 들어갔어요 캐리어. 그러니까 이 양기호 선수가 캐리어가 나오는 타이밍이 생명 이런 맵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이밍 아무 상관 없습니다. 하여튼 모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맵에서는 정말 캐리어가 한 부대 정도 모이면은 그리고 다수의 옵저버를 붙여줬다고 가정을 할 때는 정말 무서울 게 없습니다. 예. 참 안성훈 선수 꼼꼼하네요. 그 자신의 드랍시 위로 계속 스캔을 뿌려요. 그렇죠. 예, 옵저버가 또 왔나 해서. 다수의 드랍십에 다수의 골리앗을 가지고 한 번에 상대방 그 스타게이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다가 확 드랍해갖고 거기를 지상 유닛으로 장악해버리면 캐리어들 나오자마자 잡을 수 있는 거고요. 아 그렇죠. 드랍십 3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4기째? 네, 안기호 선수 옵저버를 좀 뿌려놨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옵저버를 뿌려놓지 않은 이유가 병력으로 막겠다는 거네요. 지금 나눠놨죠 병력을. 딱 그 중간 되는 거 적절한 지역에 내려올 것인데 테렌저에서 막히거든요. 안기호 최소한이 이거 완전히 걸렸어요. 딱 걸렸습니다. 그래도 드라치면 살아갔어요. 그래도 이건 걸린 들킨 거 치고는 그렇죠. 안상원 선수 진짜 천만다행. 네, 드랍심 지금 한 기밖에 안 이겼거든요. 다 터질 뻔했어요 지금. 예, 골리앗 두 기만 딱 던져주고. 예. 야, 근데 제차. 예, 반응 속도 빠르긴 했는데 이거 못 갑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캐리어가 두 개에서 네 기는 늘어나고. 근데 아, 이건, 이 드랍심이 캐리어 모이기 전에 사실 좀 승부수를 띄워야 되는데 그렇죠. 캐리어 모이면은 이 플레이는 이제 안 통하거든요. 예, 그거를 안상원 선수도 알고 있기 때문에 드랍심. HP 반 이상 빠진 거를 수리도 안 하고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근데 멀티에도 드라군이 있어요. 드라군 얼마나 있죠? 아하. 야, 이거 안 돼요. 있어요. 이 만약에 이 공격이 무리로 돌아간다면 캐리어를 모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자, 리버가 두 번만 쏴도 아하, 화력 지원이 됐어요. 한 방만 쏴도 됐어요. 묵혀있기 때문에 적들은 지금 이거는 안기호 선수가 어택당 형태가 되어서 내리는 병력들을 계속 때려주는 시기 됐길래 망정이지 그게 아니고 안기호 선수가 뭐 내리거나 말거나 내 병력들 때리거나 말거나 저 드랍십들만 드래곤들 쫙 드래그 해갖고 우클릭 해줬으면 반은 못 내렸습니다 지금. 네. 네. 근데 지금은 또 옵저버로 보고 있거든요 드랍십 태운 걸. 그리고 캐리어가 두 기, 한 네 기, 아 네. 집안에 12시 쪽으로 바로 또 있어 또 있어요. 아, 이거 안 통하죠. 뻔하게 들어가면은 지금 마음이 급해요. 네. 왜냐면 이제 캐리어가 모이기 그럼요. 시작하거든요. 한 번 막히고 두 번 막히니까 당연히 더 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김태경 선수 대 이병민 선수의 경기도 봤고 그리고 이윤열 대 누구죠? 박성우 선수의 경기도 마찬가지로 봤거든요. 지금 안상훈 선수가 어떤 타이밍에 어떤 피해를 토스한테 줘야 되는지를 아는데 지금 안기호 선수 수비가 너무 철통방어도 거의 안 통하겠는데요. 자 그래도 여기서 네, 일단 내릴 때까지 성공. 지상 유닛이 많아요 지금. 네, 많이 내렸어요 지금은. 아 그럼 급하면 또 캐리어 이렇게 수비로 동원하면 됩니다. 자 탱크 쪽이 노출될 수 있고요. 아무튼 한 군데라도 이렇게 많이 돈을 썼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물론 그 안상원 선수가 지금 자신도 자원력이 되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 좀 스타포트 늘려서 그렇죠. 레이스를 좀 모으는 게 좋거든요. 예, 있긴 있어야 되거든요. 어쨌거나 그렇죠. 프로토스의 멀티 한 군데를 날리고 지금 분위기 좋기는 좋습니다. 어떤 캐리어가 막 무한정 막 추가될 이런 상황 자체는 끊어졌어요. 근데 그래도 하이트 캐리어는 쌓이게 돼 있어요. 쌓이게 돼 있는데 그걸 골리앗으로만 앞으로 계속 상대하겠다는 말상은 좀 아니죠. 자 그런데 다시 12시간 비었을 때 병력 또 내립니까? 자 내려서 자리를 잡아야 잘 잡아서 전격적으로 넥서스 깨야 됩니다. 그런데 골리앗의 비중이 너무 적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안교의 지상병력도 지금 이곳에 그 백세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아 여기 넥서스 마저 날아가면 좀 안교 선수가 자원 쪽으로 좀 답답해지거든요. 아 그리고 안상으로 빨리 병력 추가해가지고 또 실어나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와 또 왔어요 또 왔어요. 캐리어는 모였어도 지금 여기 넥서스를 지켜내야 돼요. 아무리 좀 드래곤들이 좀 말한 듣기로 유명한 소문난 그런 유닛이라고 할지라도 드래곤들 수비 충원이 지금 되게 늦었거든요. 자 그래도 이 정도 피해로 근데 넥서스가 깨졌네요. 양쪽 넥서스가 다 깨졌어요. 지금 공격 가야 되면 캐리어는 충분히 모였어요. 근데 안상원 선수는 일단은 무조건 뚝심 힘 그냥 골리앗으로 그래도 자원이 뭐 스타게이트 좀 몇 개 한 두세 개소 정도에서만 레이싱을 좀 꾸준히 모았어도 자 지금 그 드라치 두 기가 다시 아홉 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력이 많지 않아도 안겨도 어차피 병력 별로 없어요. 캐리어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자원줄을 끊겠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예, 예. 그러나 어쨌거나 드랍십 위주로 계속 실어 나르면서 예, 드랍십도 줄기는 줄었어요. 드랍십도 한 기, 두 기 추락이 돼가지고 한번 드랍의 그 어떤 무게, 네. 예, 무게감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그러니까 안사원 선수에게 좀 밝은 상황은. 네, 멀티가 있는 가운데 캐리어가 이렇게 모였습니까? 프로토스를 이길 수가 없는데 감당할 수가 없죠. 네, 근데 문제는 두 번의 확장 이시를 끌어주기 너무나도 좋아진 네, 겁니다. 이미 보유한 안교의 그 캐리어 수는 부담스럽습니다만 예, 예. 캐리어가 막느라는 건 막았어요 현재. 예, 김태경 선수가 말을 했다시피 이맵에서 12시 또 날아가죠. 예, 모인 캐리어는 무적입니다. 근데 캐리어 자체는 무적일지라도 캐리어를 내가 어떻게 하지 예. 못해도 안교의 모든 덤프를 밀어버리면 또 되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안나온 선수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원줄만 안 주면 됩니다. 이러면서 드랍십을 또 9시 가야 돼요. 자, 근데 안교 선수 수비에 집중하면서 캐리어는 계속 공격이거든요. 아, 근데 카멘사는 금방 깨요. 네, 캐리어가 또 보이기는 모여있다는 게 지금 굉장히 큽니다. 네. 예. 아, 카멘사는 금방 깨졌죠. 상대편 자원줄도 끊으면 네. 돼요. 궁극의 명령을 모은 것은 그러니까 안교예요. 양 선수 모두 다 속도전이에요. 근데 네. 문제는 이러고 있는 가운데 안교 선수가 하나의 멀티만 그냥 돌아간다면 안교 선수가 이깁니다. 네, 상대편 확정기 전에 밀었기 때문에 한 군데라도 가져가는 건 네. 오히려 안교가 더 쉬워요. 예, 뭐랄까요. 지금도, 예, 예, 안교 선수 캐리어가 모여있긴 해도 자원이라는 면에서 안상원 선수가 많이 앞선이기 때문에, 예, 모릅니다. 꼭 안교가 유리하다고 볼 건 네. 없긴 없는데, 안상원 선수의 첫 드랍이 성공했다면 이건 안상원이 분명히 네. 있거든요. 두 군데가 지금 다 돌아가요. 파괴됐던 곳이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드랍십 지금 네. 한 군데 정도, 하나 정도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네. 지금 드랍십 공격이 힘이 빠진 상태거든요. 그쵸. 네. 한 기가 오졌습니다. 한 기가 드랍십이. 자, 골리안 뭐 네 기. 아, 신경 썼어. 캐리어는. 네. 보지도 않습니다. 그 아, 별거 아니잖아. 뺐어요. 타이밍이라는 게 그렇게 네. 중요한 거예요. 이 전략 게임에서는. 여기 멀티 지켜지고 캐리어 이렇게 모일 거 이거는 프로토스가 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무슨 깜짝 무슨 작전을 준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안상원이. 예, 피해를 입어도 예, 피해를 입어도 하여튼 캐리어 한 분에 가까이 모이면 필승이라 이거예요. 네. 예. 그리고 코스가 그 작전으로 해야 됩니다. 이 맵에서는. 넥서스를 너끈히 지켜냈습니다. 이제 9시에. 아, 안교의 캐리어가 진짜. 네, 이거는 뭐, 지형을 활용한 공격은 이미 입증이 됐고요. 네. 골리앗으로 상대가 안 됩니다. 그리고 총알값을 계속 벌고 있어요. 12시와 9시에서.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자원줄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프로토스 안교 선수 살리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리고 예, 골리앗들이 이제 공방 1업인 상태에서 캐리어는 공 2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드 1업까지도 있군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쪽에서 캐리어가 골리앗을 약간 앞서고 있는 정도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골리앗이 사실은 업그레이드에서 캐리어를 네. 많이 압도를 해야 상대가 되거든요. 네. 지금 네. 캐리어 인구수 때문에 지상 유닛을 확보하는 게 힘들다면 안교 선수는 남는 미네랄 자원이 있으면요. 캐논 지어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캐논 그래서, 지어서 드랍십 방어하면 네. 됩니다. 포통 캐논과 12시 지역에 자신의 넥서스 주변에다가 배터리를 좀 몇 개, 여러 개 지어가지고, 예, 좀 실드 많이 깎인 캐리어들 와갖고 실드 한번 채워서 또 한번 공습 가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줘도 정말 좋죠. 아, 또다시 3시 쪽에 타격을 주고 이제 골리앗 두께만 잡아줬거든요. 예, 캐리어 모이면은 답 없어요, 이미. 네, 아, 뭐 이제 자원이 많은 네. 쪽은 안상원이에요. 야, 이거 막히고. 예, 안상원 선수가 사실은 첫 드랍 타이밍은 정말 잘 잡았습니다. 근데 네. 그 타이밍에 그 드랍이 성공을 했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이윤정 선수처럼 말이죠. 예. 알카노이드는 캐리어가 답이네요. 네. 아, 캐리어 위험이 정말. 뭐 네. 사실 이 프로토스 유닛 가운데 이 궁극의 유닛이 네, 뭐 답이 없다면은 프로토스란 동족을 선택하지 네, 않죠. 그럼요. 네. 이 정도 모였는데 자원줄도 맞춰주고 있는데 지면은 건 뭐 참 뭐 어쨌든 거의 승기를 잡았는데 네. 네, 그분 참 용하네요. 자, 골리앗 캐리어 쫓기 예, 예. 바쁩니다. 안상원 선수가 그런 식으로 두드리면서 자원을 어느 정도만 진짜 리버 정확히 쏘지. 아, 이거는 캐리어들은 지금 리버 안, 네. 골리앗들은 리버 안 쏘거든요. 네. 리버가 뭐 하나요 지금? 네. 리버는 근데 가만히 있죠. 아, 스케럽을 이제 쏘네요. 스케럽이 이제 예, 눌러놓고 내렸는데 아직 생산이 안 되어서던 모양이네요. 네. 위풍당당하네요. 그렇죠. 뭐 그냥 노는 리버고 그냥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리버가 떨어진 것 자체가 아, 상대편의 전위를 많이 꺾을 수가 있어요. 아, 8명의 로얄로드 가능자들이 전부 탈락하나요? 그렇죠. 시대 좀 다 떨어지는 분위기죠. 네. 이쯤 됐으면은
안상원 선수가 어딘가 몰래 스타게이트에서 한 부대가량 클로킹 레이스를 모아두지 않았다면은 역전 안 나옵니다. 네. 예. 아. 끝난 건 안 하고 있어요. 커맨센터 예. 지금 네. 거의 다 깨졌죠? 아, 저는 트리플을 가져가길래. 지금 리버 뭐 하나요? 예. 지금 어, 이제 쏘네요. 예. 캐리어를 믿고 있는 거죠. 네. 지지! 아, 결국. 안기호가 살아남는군요. 아, 중간중간 물론 안상호 선수의 드롭에 흔들림이 됐습니다만 욕심있게 캐리어를 모으니까 결국은 네. 캐리어가 모으나네요. 불안한 가을의 전설을 안기호 선수가 이어가네요. 그렇죠. 예, 꺼져가는 불씨를 안기호 선수가 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팀에서 8강에 2명 이상 올린 팀이 없군요. 드디어 펜텍 EX가 2명의 8강 진출자를 냈습니다. 아, 근데 첫경 2운전 이겼으니까요. 아, 안상원 자, 잘 싸웠습니다만 아카노이드란 매베틱 선상 상대편에 모인 안교에 모인 캐리어는 정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안교가 8강 가네요. 네, 캐리어를 못 모으게 하기 위해서 자원줄을 두 군데나 날렸습니다만 결국은 살리고 또 모았어요. 그러니까 이 맵에서 프로토스가 테란을 캐리어를 사용해서 처음 이겼을 때 이제 김태경 선수 그때 김태경 선수의 인터뷰에서 나왔던 말, 이 맵에서 모인 캐리어는 무적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어떤 그 김태경 선수가 했던 경기와 그 말을 종합해서 이렇게 판단해 봤을 때는 지금 오늘 같은 형태의 경기가 나올 것이라는 게 사실은 그때 예견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굉장히 토스트가 밀리고 힘겨운 상황이 되더라도 캐리어 모음은 이길 수 있어요. 네. 그런 말이었던 거거든요. 김태경 선수의 말 자체가. 네. 그 캐리어를 준비하면서 만약에 지상 유닛을 확보하지 않았다면은 그 안사원 선수의 드랍십에 무너졌을 수도 있을 네. 겁니다. 근데 어쨌든 안교 선수가 그런 플레이마저도 감안하면서 아주 그 안정적인 출발을 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안사원 선수 입장에서는 그 첫 드랍십 실패가 좀 가장 그 타격이고 뭐 어쨌든 그 트리플까지는 좋았는데 그래도 좀 레이스의 어떤 활용 가능성, 골얏 이외의 다른 활용 가능성까지도 좀 생각하지 못한 건 좀 아쉽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안교 선수가 8강에 올랐고 이제 오늘의 다섯 번째 경기죠. 김준영과 오영정, 오영정과 김준영의 경기는 잠시 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